저의 주방입니다. 집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고요. 여기는 후숙시키는 과일들 있죠. 그런 거를 여기다 이렇게 꺼내놓는 존이고, 여기는 저의 미니 커피 바인데요. 이렇게 달력도 있고, 이런 거 저 되게 붙여놓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냉장고에도 보면 이렇게 막 붙어져 있어요. 이건 제 앞치마. 이 앞치마와 이 장갑이랑 여기 깐 이 찬이 다 같은 브랜드인데, 윌리엄 소노마라고 미국 주방 제품들 많이 있는 곳인데, 여기가 되게 패브릭이나 그리고 색감이 너무 예뻐가지고 여기서 한번 엄청 샀어요. 이제 여기는 저의 오븐 존. 제가 진지한 취미로 베이킹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친구들한테도 해주기도 하고, 먹고 싶은 빵이 있으면 제가 이제 만들어 먹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아래 전자레인지랑 꼭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죠. 에어프라이어가 있고요. 다시 이제 올라가면 여기는 이제 커피 미니 바가 있으니까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거리에 그 제 커피 잔들이랑 준비해놨고, 그리고 이 위는 제가 맛있게 먹었던 와인들이나 먹으려고 사놓은 그런 술들을 모아놓은 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로 내려가면 흑자가 있고요. 이 아래는 역시나 이제 커피 드립백 같은 거랑 영양제 같은 거, 제가 좀 축구를 하기 때문에 야르기닌을 좀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이 맨 아래는 이제 파스타 면 같은 거나 즉석식품 같은 거, 저는 밀가루를 안 먹어서 밀가루가 들어가지 않은 파스타 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00% 올가닉 현미를 사용해서 만든 펜네 면이고요. 이거는 완두콩으로 만든 그런 파스타 면이에요. 제가 좀 쟁여놔요, 식품을. 이것도 역시나 글루텐 프리 면이고요. 까사바라는 좀 통곡물이 있어요. 그 통곡물로 만든 면인데, 확실히 이제 밀가루가 안 들어가면은 쫄깃쫄깃하지 않고 톡톡 끊겨요. 좀 거친 식감인데,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추천해요. 저 까사바. 그리고 이것도 퀴노아로 만든 스파게티 면이고요. 되게 다양하게 먹는 거 좋아해서, 국수는 또 다르잖아요. 국수할 때 용으로는 이 보리로 사용해서 만든 보리면도 사놨고, 저는 메밀 러버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메밀 100% 이런 제품 항상 찾아요. 밥도 흰밥은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이 곤약 현미밥이라고 하는 건데, 곤약이 제일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도 그렇고 먹으면은 되게 배부른 느낌 없이 괜찮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런 파스타 면들이랑 뭐 이런 거는 다 이제 저는 아이허브에서 사요. 건강한 그런 재료들이 많아서, 다음에는 아이허브에서 산 거와 또 아이허브에서 쇼핑 제가 어떤 걸 하는지 또 소개해 드릴게요. 커피바 아래를 보여드렸고, 그리고 여기는 제가 베이킹을 좀 한다고 했잖아요. 스위스 키친이라는 비건으로 빵을 혼자 오랫동안 하시는 저희 이제 스승님이 계신데, 많이 가서 배우면서 이제 노트필기 하면서 제가 항상 여기서 작업을 하거든요. 보기 쉽게 여기다가 이제 해놨고, 이제 여기는 약간 그래도 포토존 같은 걸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지인분의 터치를 받아, 마법의 터치를 받아서 이렇게. 이 요리책도 사실 보면 요리할 때 제일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부엌에다가 이제 두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보시면 이 천도 원래는 없었는데, 이 커튼은 아니고요, 헤이 아시죠? 헤이에서 샀어요. 이거 원래 제가 침대 위에다가 이제 깔아놨던 건데, 이렇게 세팅해주신 저의 이제 베프이자 전 에디터 출신 재현 언니라고, 저 언니가 이렇게 다 못질해서 박아주고 갔어요. 그래서 언니 덕분에 정말 저희 집에 부엌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었죠. 톤이 조금 더 아늑한 톤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고양이까지 함께 있으니까 예쁘죠? 좋아요? 네? 아야! 그리고 이 조명 하나가 진짜 큰 역할을 하는 게, 이거를 키고 안 키고에 따라서 되게 주방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이거는 이케아 제품이고 한 3만원인가? 아, 그리고 이 냉장고는 비스포크 아니고요, 일명 시트포크라고, 제가 이 시트지를 다 골라서 붙인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은 좀 이렇게 잘 안 맞는데, 이런 거 제가 다 이렇게 따가지고 오려서 붙인 거거든요. 이 컬러도 제가 다 선택해서 주방 색깔 톤 생각하면서 이렇게 맞춘 거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식탁인데, 지금 여기 좀 지저분하긴 한데, 여기도 이제 재현 언니가 제안해준 공간인데,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컵이잖아요, 물 마실 때. 그래서 정수기 옆에다가 이렇게 컵을 쉽게 찾을 수 있게 꺼내 놓았고, 그리고 옆에는 그 티슈를 놔뒀고, 이제 여기는 이제 거울 미모 체크도 할 겸 이제 원래 여기다 꽃을 꽂아놔야 되는데, 그냥 꽃 거의 다 식어가고 있어요. 이제 또
바꿔야 되지만 이렇게 또 해놨고 네 이 정도 이것이 저의 주방입니다. 네 이렇게 옷을 입고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은 저녁에 훈련이 있어가지고 그냥 집에서 밥을 다 먹고 가면 돼서 물 같은 것만 샀어요. 이거는 근데 제가 맨날 타먹는 코코넛 레몬 워터인데 이거랑 물도 쌌고요. 에너지가 딸리면 먹을 이제 아르기닌 이 정도만 챙깁니다. 저희 엄마가 자꾸 요즘에 이제 석류가 그 여자들한테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석류 젤리 같은 거 사서 저한테 줘가지고 그것도 저 이것도 같이 챙길게요. 출동!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준비하고 있던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 이거 뭐 아니야 와 나 지금 스케일 정말 아니야 절대로 힘들 필요 없어 힘들 필요 없어 나와 많이 늘었지? 뭐 잘하는 것 같지 않아? 저희 진짜 맨날 해요 연습. 주말에도 하고 평일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아 우승해야지. 선생님 저는 어떤 선수인가요? 네. 아 팀이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여기 축구를 뭐 어렸을 때 했다 그랬는데 그거는 좀 뻥인 것 같고 네. 네. 다녀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맨날 들어도 어? 그렇게 화낼 거야? 너를 위해서 조명을 켜주겠어. 자, 여기는 흑자 존이에요. 여기도 흑자 존이에요. 그리고 어머 어머 애교 그만 떨지. 안 넘어가지. 아 힘들어.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씻고 나왔는데 오늘은 또 그 골 때리는 그녀들 2회가 드디어 또 방영하는 날이에요. 오늘은 저희 언니랑 엄마가 집에 놀러 온다 그래서 셋이서 같이 볼 겁니다. 근데 언니랑 엄마가 저녁을 안 먹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막국수 해줄 거예요. 오늘 들어갈 재료들이에요. 저는 이제 메밀 100%인 면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동백재면소라는 곳에서 샀어요. 그리고 이게 낫또를 넣으면 되게 맛있거든요. 저희 엄마 언니 낫또를 좋아해서 이 낫또를 넣을 거고 그리고 이제 계란을 삶아서 반숙을 삶아서 위에 고명으로 올려줄 거고 이 흑토마토를 잘라서 또 같이 뿌려 먹으면 맛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고명으로 올려줄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들기름 조선호텔 들기름을 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금도 그냥 소금 아니고 깨소금 고소함을 더 더해줄 거고요. 또 취향에 따라 필요하면 와사비나 이제 연겨자 곁들여 드시라고 준비해봤어요. 원래는 진간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진간장 너무 찐해서 국간장을 넣어줄게요. 물을 끓이고 있고요. 여기다 계란을 삶을 거고 여기다가 면을 삶을 거예요. 저는 반숙을 만들 때 한 7분 30초 정도를 팔팔 끓이고 바로 찬물에 담가놔요. 그러면 딱 제가 좋아하는 정도의 반숙이 완성이 돼요. 그리고 이 면도 팔팔 끓는 물에 한 3-4분 정도 구우라고 나와 있어요. 아 구 3-4분 정도 삶으라고 나와 있어요. 네. 넣어주겠습니다. 낫또도 오래 보관할 때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아직 좀 덜 녹아가지고 스팀으로 약간 해동시켜야 돼. 아 뜨거. 어 뜨거. 면 육수를 혹시 몰라서 조금 남겨줘.
만들고 있었어. 제가 지금 카메라를 저희 언니에게 맡겼습니다. 나눠서 좋습니다. 먹고 더 먹어. 이 약간 많더라고 하나가. 그래 처음부터 많이 줘. 듣기로는 국간장도 한 스푼, 깨소금. 또 계속해. 겨자 소스 살짝게 올려주고. 근데 이 짭짤해서 맛있어 이 토마토. 저기요, 저 지금 눈가루 뿌리는데 뭐 어디 찍으시는 거예요? 제가 딱 좋아하는 반숙. 잘 삶았죠? 네. 완성! 우리 할머니가 주신 오이소박이와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해. 오이고추 된장무침. 이건 양배추 물김치. 자, 드셔보세요. 어머니 오늘 예쁘시네. 예뻐? 화장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아유. 아우. 어떠세요? 이런 게 먹고 싶었어. 됐나요? 아니 왜 내가 막국수를 해줬는데 오이고추를 이거를 들어서 거기다 비춰야지. 겁나 맛있다. 그지? 더 좋아요? 잠시만요. 오! 먹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어머니는 국수, 뭐 나물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면. 저의 저녁은 물입니다. 요즘 5시? 늦어도 4, 5시 이후에는 밥을 먹지 않아서. 한다. 저를 보면서 홈런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TV 보면서 하면 좋아요. 방송 끝났습니다. 방송 재밌었어요? 오늘 아주 수비를 잘해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어머 얼굴만 저희 언니 삼겹씨가 지금 옷 입고 운동을 하겠다고 지금 원래 운동을 달걀을 하는 거잖아요. 웹툰을 지금 켰습니다. 저는 언니가 스트레칭 하고 언니 운동 하고 옆에서 네 운동 열심히 하시고 네.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